안녕하세요. 꽤 괜찮은 남자, 서양 화가 김수영입니다. 오늘의 모닝 토크쇼는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 외래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통하거나, 글쎄, 길거리 다니다 보면 외래어가 너무 많죠. 뭐, 세종대왕께서 한탄할 일이긴 하지만, 글쎄, 글로벌 시대에서 우리가 영어를 모르면은 또, 도태당하고 소외당하고 그렇잖아요. 도대체 저게 무슨 뜻이야? 아이고, 저게 무슨 단어야? 뉴스에서 뭐라고 나오는데 도대체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단어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께 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그 TV 배호 구독자들께서는 연장자들이 많으니까 일일이 또 다시 단어를 찾고 뭐또 그냥 구글 번역기를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참 찾기도 귀찮아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넘어갈 때마다 신문에 나오는 단어나 아니면 뉴스에 나오는 단어가 귀에 거슬리고, 저게 뭐야 감은 대충 잡는데 그 뜻을 정확히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설명해 보이겠습니다. 탈북자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간판을 보고 깜짝깜짝 놀란답니다. 한글이나 영어로 써 있는 단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외래어가 도대체 저기 뭐 하는 집이야, 뭐 하는 곳이야 해가지고 궁금하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쓰는 공용어까지도 영어가 많이 침범하고요. 더군다나 참 일본어까지 요즘에 아주 또 동네마다, 골목마다 일본어 간판이 막 들어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지 모르지만 우리 세대는 반공, 방첩, 방일까지 했던 사람들이라서 일본어 하면 괜히 몸에 그 가시가 도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본어는 우선 제끼고, 싱가포르 그 영어도 공용어 되잖아요. 중국어도 쓰고. 그렇듯이 우리도 차라리 그냥 영어를 공용어로 만들던가, 뭐 국제화됐다느니 뭐 인터넷 세대니 뭐 AI 세대니 뭐 어쩌고 떠들긴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너무 그 외래어가 많아가지고 좀 답답할 경우가 많아요. 특히 병원에 갔을 때 여러분 진단서 써가지고 뭐 혈액 검사나 뭐 했을 때 영어로 쫙 해가지고 그걸 복사해서 주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그래서 나 지난번 그 의사한테 얘기했어요. 이 간호사도 지켜가지고 요 단어 밑에다 한글로 전부 다 번역해 주세요. 그랬더니 간호사도 모르는 게몇 가지 있더라고요. 혈액 검사를 20개 가까이 했는데 4개를 간호사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 뜻이 주들이 수능 뭐 A급 합정 맞았다고 뭐 의대 들어가서 뭐 영어 잘한다고 자랑하는 거야. 뭐야? 우리 같은 그 서민들 내지는 환자들에게 알맞은 쉽고 알아듣기 쉬운 그런 우리말로 적어줘야지. 영어로 쫙 해가지고 이거 검사표입니다 하고 그러면 어떡하느냐고 도대체. 그래서 우리 쉬운 거부터 배우자고요. 그래서 오늘 한 열몇 개를 우리가 적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꽤 괜찮은 남자죠? 구독, 좋아요.